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제가 원주까지 2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제가 아는 헬창 중에 제일 정신세계가 독특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하루 뭘 하고 사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우리 회원님들 아시죠? 노익스강입니다. 노익스강이 운영하는 센터에 왔는데, 오늘 하루 노익스강이 뭐하고 사는지 회원님들께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스짐의 익스강입니다. 익스. 원주까지 왔는데 굉장히 멀어요. 너무 멀어요. 막 졸음운전 참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와서 이제 청소하고 수업 한 3개 한 다음에 이제 또 같이 운동하는 이제 동생이랑 이제 파트너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그제 채널도 이따가 PD 오는데 찍으려고 제가 약간 살짝 노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또 나가갖고 좀또 개판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익스짐의 노익스강 레슨생 김진우라고 합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노익스강이랑 파트너십 운동을 하시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노익스강 굉장히 산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은 같이 하시기 좋습니까? 1년이죠, 1년. 1년? 처음에 한 50kg로 왔다가, 네. 선생님 도움 덕분에, 한 10kg 정도 증량해가지고 와. 지금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노익스강은 어떤 선생님인가요? 운동 안할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선생님 형 같기도 하는데, 이제 운동만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약간 호랑이 같이 변하셔가지고, 특히 할차할 때 너무 약간 무섭습니다. 다섯 익스 여섯 익스 그리고 익스 여덟 익스 아홉 익스 익스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왜 카메라만 보면은 눈깔이 자꾸 이상해지고 왜 그런 겁니까? 진로를 한번 받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자아가 두 개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의 자아. 그치, 양선수. 아니, 저는 이 문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막 땅바닥에 던져도 돼요? 아, 던져도 됩니다. 아, 진짜? 아, 1층이라서 그런 건데. 그쵸. 자꾸 운동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 걸어서 귀찮지 않으세요? 아, 약간 빡돌죠. 그래도 밀착 취재 하겠습니다. 밀착 취재, 밀착 취재. 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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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운동하는 날이 아니라 얼굴 운동하는 날 아니에요? 아. 얼굴을 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귀여워요? 아, 벤치에 앉아 계신데 다리가 살짝 떠있네요.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떠 있습니다. 왜 본인 벨트 안 차고 그거 차고 다니세요? 잠베기 대표 아닙니까? 7년 됐어요, 7년 이거 차. 편하고 요즘 이 색상이 안 나오길래 레어템처럼 끼고 있고. 톰토커 선배님 CP 사인. 저도 사인 하나 해드릴까요? 제 것도 필요하시죠? 괜찮습니다. 송기훈, 손석호, 양선수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양선수. 귀여워. 강원도에서 제일 가는 관종이라고 그러던데? 유명하시던데요? 귀여워.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이에요. 커피 드세요? 커피요? 네. 커피 먹죠. 아까 근데 한잔 먹어갖고 이따 운동 끝나고 또 한잔 하시죠. 저 우유 좋아해요. 누나들은 그런 저를 좋아하고. 미친놈. 매일이에요? 그날? 매일이요. 매일 100개씩만. 100개를? 야, 그 리업으로 하면 금방금방해서. 아까도 보니까 좀 이렇게 걷는 거에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자유롭습니다. 걷고 싶으면 여기로 오시면 돼요. 저희 센터는 저보다 몸 좋으면 못 걷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걷어요. 내가 못 걷게. 지금 운동 경력이 몇년 됐죠? 13년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지금 어린데 경력이 벌써 13년이면 뭐 걸음마 할 때부터 운동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막 한 거 일단 너무 많죠. 근데 남들은 이제 막 태권도 막 5년 뭐 2년 이렇게 하는. 아, 저는 진짜 딱 그 웨이트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조금 하는데, 노익스강이 말투가 약간 시골 총각처럼 얘기하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데, 한체대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한체대 운동 건강 관리학과 1호학번 강규엽입니다.
이제 보충제 되십니까? 어, 운동 끝나고 먹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나시 시켰거든요. 제 거예요? 네, 안 맞아요, 형. 키가 어, 커서 안 맞았어. 나신데 뭘 키가 커서 안 맞아요? 아, 키가 커서 안 맞아요. 우유 좋아해요? 술 좋아해요. 우유. 우유 안 좋아한다고. 젤리 좋아해요? 젤리 안 좋아해요. 술 좋아해요, 술. 치맥 좋아해요. 한 스쿱 3분의 3, 3분의 3.5. 뭐라고요? 아, 한 스쿱 3분의 3.5. 3분의 3.5? 한 스쿱 넣고 3분의 3.5. 3분의 3.5가 뭐예요? 있어, 있어. 요즘 애들 MZ 세대가 그거. 너는 뭘 떠들고 말을 안 해주네, 아무것도. 한 스쿱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제 거 있어요. 저는 마이프로틴만 먹어요. 광고하지 마요, 그냥. 아, 광고하는 게 아니라 마이프로틴 왜 딴 거 먹으면 혼나요? 빨래도 원래 대표님이 직접 계세요? 빨래 개는 꿈이 아 컨셉 아닙니다. 많이 진짜로 아니, 진짜 아 진짜로 저희는 저희가 직접 빨래하고 진짜 이 칼각이 생명이거든요. 해병대 출신들은 알거든. 아 군대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 그렇죠. 군대 필수 면제인 줄 알았어요. 한번 선임은 영원한 선임입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세요. 보통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우유 좋아해요? 빨래방 아줌마는 우유 좋아해요? 우유에게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유산소를 되게 성역껏 하시네요. 지금 센터 차린 지가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2년 하고 4개월 지났습니다. 센터를 나도 지금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센터 운영하면서 운동하기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직원들이 잘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만족하고 있고 서로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고 참 든든한 사람 하나 두는 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관도 같이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우유도 같이 먹고 그놈의 우유 얘기 좀 안 하면 알겠네.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힘든 게 꾸준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그쵸. 운동을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형님 나이 좀 더 지나서까지 29까지? 저랑 10살 차이가 넘는 걸로 알고 그러려면은 또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안전하게 운동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선 자기 관리가 돼야 돼서 저는 제가 운동을 해야 그 제가 가리키는 회원님들도 저를 더 믿고 신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틀린 방법, 맞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제가 일단 먼저 겪어봐야 일단 먼저 제 몸으로 겪어봐야 뭐 다치는 것도 제가 먼저 다쳐보고 맞는 것도 해보고 틀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이 대학교 때 배운 것들 토대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자료나 그런 것들을 저는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운동하는 남자 매운 남자 오반장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나 봐요. 노익스강 이런 걸 자꾸 정해줘요. 그 소개를 지금 네. 노익스 짐에서 노익스강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같이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여기가 오픈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고요. 원래 되게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요. 네,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좀 친구여서 네, 중학교 때도 같이 운동도 하고 지금 한평생을 같이 부부처럼 네, 살고 있는데 일을 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네. 그 노이스강이 네. 평생 같이 한대요. 관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는데 네. 진짜예요? 맞습니다. 그 노이스강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안지가 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형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진짜 착하고 네. 열심히 하고 네. 또 똑똑하고 그런 동생으로만 이제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봐왔던 가장 옆에서 네. 가까이 지켜봤던 친구가 볼 때는 어떤 사람 같아요? 우선 남들한테 엄청 잘하고요. 네. 이렇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근데 그게 어머니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남들한테 많이 챙겨드리고 많이 주고 해서 그거를 저에게도 많이 본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노익스 집에 와서 네. 봤더니 이상했던 점이 뭐냐면 센터에다가 지 사진을 그렇게 넣었나요? 아, 예. 저는 그게 조금 예. 너무 그 나르시즘? 예, 그게 좀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사실 운동하는 거 이렇게 제가 3자 입장에서 보면
볼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취해 있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웃겨요. 이렇게 보면 뭐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멀리서 보면. 아, 하여튼 평범하진 않아요. 네, 평범하진 않습니다. 평범하진 않습니다. 본인 사진을 왜 이렇게 거는 거예요? 센터에? 제 센터 알아서. 다 알잖아요, 본인 센터는. 아, 섹시한데? 이제 뭐 하십니까? 샤워하고 밥 먹어요. 샤워하는 것도 찍어도 돼요? 다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일괄로. 또 씻는 것도 보여줘야죠. 우유 짠. 생선이네요? 가자미 먹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맛있게 생겼다. 재밌게 먹어주면 안 돼요? 우유 좋아해요? 우유 말아 먹어요. 뭐 고전이에요. MC 세대는 그런 거 안 해요, 형님. 언제 올라가요, 형님? 아, 이 영상 언제 올라가냐고요? 네.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찍은 걸로는 영상 쓸 게 없어갖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지금까지 찍은 거 컨디션 봐서는 한 30초에서 한 40초 정도짜리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쓸 게 없어갖고. 맨날 30세끼 이렇게 저희는 30세끼 아니잖아요. 아니죠? 녹수 새끼지. 밥 먹는데 미안해요. 자꾸 말 시켜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하루에 도대체 레슨을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 오전에 네다섯 개, 오후에 네다섯 개 이렇게. 원주에서는 PT를 혼자 다 하시나 봐요? 아, 저희 노익스님이 최고죠. 저희는 한국 최대 라인이기 때문에 익스. 오케이! 됐어! 여기가 어딥니까?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오셨어요? 원주에서 가장 유명한 횟집 왕대박 수산입니다. 누가 시킨 건데? 아닙니다. 여기 왕대박 수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저의 그 걸프렌즈.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쵸. 모쏠 아니었나요? 오래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분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우리 루이스 양이 잘해주나요? 네, 완전 잘해줘요. 다정해요. 다정한 남자. 우유 좋아해요? 퀴팅 센터의 대표시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바라보고 이렇게 운동을 하셨어요. 우리 노이스강 주혁 씨한테 운동이란 뭡니까? 저의 전부예요, 전부. 후회도 하고 막 그만두고 싶고 이런 적도 있는데 결국엔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더라고. 아, 정말 내가 이 운동을 진심으로 좋아하구나. 약간 좋아하는 일로, 좋아하는 업으로 하는 게 진짜 이게 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이제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이스가 저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이제 보내기가 싫어졌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3년 후에 봅시다. 아, 형 지금 피곤한데 술 취하면 데려다 줘야 돼? 아, 그죠 형님. 네가 운전해가지고. 아, 다녀야죠.